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의 유명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 지중해를 항해하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고생을 한 그 이야기를 여기에 지금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했고 이 예수를 믿으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울로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에 익숙한 그런 사람인데 아주 학문이 많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유대인의 율법에는 인간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아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목수의 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보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따르니까 유대교의 지도자인 이 바울은 굉장한 그런 이 유대교의 이 기독교가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이런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대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러지고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 이 예수가 진짜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전에 핍박하던 이 예수를 열렬히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되고 이를 갈면서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니 오순절날 에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그때 유대인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이제 붙들려가지고 가서 집단 구타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로마 군인이 와서 그를 이제 건져줍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에게 가서 저놈은 아주 못된 짓을 한 그런 놈이니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총독에게 상소하고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독이 바울을 데려다가 재판을 해보니까 어떤 사형을 시킬 만한 아무런 그런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이니까 석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그 벨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풀어주는 걸 싫어하니까 2년 동안이나 감옥에다가 구금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할 수 없이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노라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최종 그 판결은 황제 앞에 가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오늘 지중해를 항해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나서
큰 고생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열 나흘 동안이나 바다에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배가 표류하면서 해와 달과 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배 안에 있는 짐들이 배가 침몰될까 봐 전부 다 바다에 버리고 열 나흘 동안 구원의 여망이 없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아무런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서 바다에서 이제 떠다니는 이런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탄 배가 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는가?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 연안에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지금 우리나라 날씨처럼 늦가을에서 초겨울 그런 사이였어요. 그때는 이 지중해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런 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자주 일어나는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항해하면 너희의 생명과 배에도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을 것이니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나서 로마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를 호송하고 있는 그 군대 장교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출항을 하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난다고 하니 여기서 더 머물러 가자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 근데 선장과 선주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항해를 하면 우리가 바다에서 큰 유라굴로를 만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는 여러분 어떻게 바다에 아주 그런 많은 항해를 하고 그런 바다의 그런 상황과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인데 아이 백부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아, 이 정도 바다면 괜찮습니다. 빨리 로마로 가야죠. 그리고 그 배 안에 사공들 276명이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사공들도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미양이라는 항구는 너무 좁아서 몇 개월 동안 겨울을 여기서 지내려면 재밌는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 항구로 가서 더 큰 항구로 가지고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바다에 나가보니까 너무나 바다가 잔잔하고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항해하면 생명과 배에도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으려 하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출항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풍에 돛을 달고 콧노래를 부르며 뱃노래를 부르며 휘파람을 부르며 출항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지중해에서 큰 광풍이 불어오고 어마어마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유라굴로를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안 만나도 될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서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가정이 위태롭고 사업이 위태로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어떤 가정은 지금 그 가정을 금방이라도 이 가정을 깨뜨려버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지금 유라굴로를, 어떤 사람은 사업의 유라굴로를 만나서 위태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피하고 불필요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직장에 들어가든지, 진로를 결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돼?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어떤 자신의 판단력과 이런 자기의 생각으로 성급하게 어떤
결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결정하게 되었다가 이런 인생의 유라굴로, 가정이 유라굴로, 신앙이 유라굴로, 사업이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 가정이 깨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깨어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만나도 될 그런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출항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력과 자신의 생각을 믿고 출항을 했다가 안 만난도 될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안 만나도 될 그런 어려움, 그런 유라굴로를 만나서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력, 자기 경험 지식으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 유라굴로를 만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 롯이라는 사람 나오죠. 롯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거주지를 선택하고 이사를 가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있어야 되는데 탁 자기가 눈으로 보고, 아 저기 요단 온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면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는데,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겠는데, 저기 가면 성공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 갔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고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그 가정도, 그 인생도, 그 사업도 모든 것이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다 깨어지고 여러분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죠. 이 베들레헴에 살다 흉년이 들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여러분 그 가정이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얼마나 이런 크나큰 슬픔의 유라굴로를 만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가정이, 사업이, 내가 이런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서 여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배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 다 바다에 버리고 얼마나 많은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해야지 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환경만 보고 어떤 일을 결정하면 안 돼요.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종이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지금 가면 유라굴로를 만난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전문가의 말만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가자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바다가 잔잔하니까 환경과 상황만 보고 출항. 그랬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얼마 못 돼서 유라굴로를, 안 만나도 될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사업을 할 때,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들의 이런 말을 듣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은 어떻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만 보고 야 여기다 투자하면 되겠다 여기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업이 유라구를 만나고 인생이 유라구를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있잖아요. 그 집사님 어떤데 이거 하지 말아요. 해도 아 목사가 뭐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백부장 윤료가 뭐예요? 당신이 뭐를 하냐고 받아야 돼. 이 선장과 선주가 바다에 대해서 잘 알지 전문가지.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지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고 전문가의 말 사람의 말 환경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쳐준데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시드기왕도 그러고 안당해도 될 유라굴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느부갓네살왕도 다니엘이 꿈을 꾸었을 때 해석해 주면서 이 어려움을 피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엄청난 유라굴로를 만났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것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일고 이 풍년이 지나면 7년 흉년이 든다는 것이니 그 어려움의 때를 미리 대비하여 각 지역마다 창고를 짓고 양식을 많이 저축해 놓으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창고를 지어서 그 국가적인 유라굴로가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다 어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뭐 결혼이든 사업이든 어떤 것에 대한 투자이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 주식하면 주식의 전문가의 말만 듣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도 어떤 사람의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그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들의 상담을 하거나 분별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삶이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면서 서운한 것을 지켜야지 우리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그리고 선한 걸 지키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인생은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보세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유라굴로를 만나요. 요나가 여러분 왜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저 바다 속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 빠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일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은 여러분이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반드시 유라굴로를 만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이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유라굴로를 만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께 약속한 걸 안 지키면 이런 유라굴로를 만나 우리 홍문영 목사님 어디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어디 한번 손들어봐, 형무용사. 아, 저 뒤에 있네. 아, 나는 사건을 잘 모르는데, 이제 누나들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청년 때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날 우리 교회 이제 금요철에 온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사명자예요. 그런데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 사명자라고 하면 직장 그만두고 사명의 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내가 무슨 목사 되냐 하고 안 한다고 올라가가지고 직장 계속 다니려고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건을 이제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못 들으니 직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나 큰일 나겠다 하고 사표를 쓰고 목포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주의 종의 길을 갔어.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을 때 보니까 거기 보면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오신 그런 분들 남자분들 또 막 그 여성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요 거의가 다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고 오신 분들이요. 왜 유라굴로 만나고 보면 어떤 분은 처녀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대.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근데 그 남자가 너무 멋져. 그래가지고 아 이제 서운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다 깨뜨리고 아 내가 이제 저 남자하고 결혼해갖고 하나님 잘 섬겼다 이랬는데 남편이 일죽 죽고 뭐 가정이 깨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왜? 다 하나님의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갈 때 요나처럼 유라굴로를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 때 20평, 딱 20평에서 18평인데 옆에까지 터가지고 20평 교회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건물. 지금 아파트 뭐 큰 거는 어마어마 크죠. 근데 20평이면 얼마나 적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제 개척교회 옆에가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아들이 여기 목포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예전에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목포고등학교 갔잖아요. 근데 이놈이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어렸을 때 주의 종 되게 하겠다고 성원을 했는데 너는 서울대 법대를 가지고 판검사 해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서운한 걸 안 지키고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무슨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는 일에 자기는 그 원래 거기 같이 모은 사람이 아닌데 자기 친구가 다투는 일에 같이 끼었다가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부 잘해서 서울대 법대 가려고 했던 애가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못해서 방황하다가 이제 전문대를 갔는데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서운했으면 지켜야지 그렇지 않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자기의 가정에 그 아이의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난 거예요. 언제는 한 번은 대구에서 어떤 어머니하고 나이가 40 넘은 그런 사람이 저희 금요철에 왔어요. 제가 딱 이렇게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계속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딱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저기하면서 그 어머니가 아, 나 서운한 거 없는데요. 근데 주님이 말해요. 서운한 것 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주의 종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야구를 운동을 잘하는데 야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유명한 야구 선수로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운동을 잘 안 되니까 돈은 많이 있으니까 일본에 유학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어떤 대구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 목포에 있는 꿈의 교회 목사님한테 가면은 왜 이런 일이 안 풀린지 알 거다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 목사님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서운하고 잊어버렸었는데 제가 진짜 서운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가정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사명을 저버리지 말고 서운한 것을 깨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주면 사명에 따라가고 하나님께 서운했으면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요, 네 번째로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을 멀리하고 함께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데 이 사람과 결혼해서 안 될 사람과 결혼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이 유라굴로를 만나.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과 같이 해서는 안 될 사람과 동업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이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과 같이 가서는 안 될 사람과 같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라굴로를 만나게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배를 탔더니 욕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가 탄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다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여러분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할 사람인가 함께하지 않을 사람인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사명을 저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뭘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를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결혼하면요, 그 가정과 그 인생은 유라굴로를 만나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마귀는 어둠이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하고 빛과 어둠이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의와 불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 나왔잖아. 이렇게 같이 해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잘 분별해가지고 해야 돼.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형제님 한 사람 중매를 해놓고 또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유 주여 잘 돼야 되는데 그래도 또 지금쯤 만났을까 해가지고 아 밥이나 잘 먹고 또 이야기가 잘 통했나 해가지고 제가 또 궁금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를 집중해가지고 하는데 아 12시에 만난다 했는데 차도 마시고 밥도 마시고 이때쯤 끝났을 것 같은데 연락도 없고 제가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어땠어? 그래서 이야기 한번 잘 통했대. 그래. 그 이쪽은 좋았는데 저쪽에서 또 어때? 반응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또 통화가 됐어요. 보니까 거기도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더라고. 그래서 이제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열심히 코치하고 있어요. 목회하기도 바쁜데 연애하는 것까지 막 코치를 하느라고 제가 지금 왜냐면 이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났을 때는 뭐 숨길 거 없이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아주 얘기를 해라. 그래야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외모만 보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형제 소개한 사람 그 자매가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정말 우리 교회 오면 아마 1, 2등 다 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형제한테 당부했죠. 얼굴은 그냥 볼 거 없으니까 얼굴을 보지 말고
속이 어쩐지만 잘 봐라. 왜? 얼굴은 이제 저게 뿅 가가지고 거기에 해가지고 다른 거 안 보여보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살면 일주일만 지나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다 안 보여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어디 이렇게 할 때만 아 이쁘다 뭐 잘생겼다 이러지 살아보면 필요 없어요. 마음이 고와야. 아멘? 근데 마음이 고와도 인간관계를 못하고 지혜가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이제 첫째 기본적인 믿음 있는가 보고 그 다음에 성품이었던가 봐. 그 사람이 착하긴 한데 지혜도 없고 인간관계를 못하면은 그렇게 그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차라리 백년 시가 낫다고. 아 이게 눈치코치도 없고 착하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든지 그랬대. 10시가 낫다고. 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 예.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성품이 좋아야 돼. 인간관계를 잘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뭐 건강해야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 남자들은 첫째가 뭐냐면 외모, 여자는 경제력, 이걸 보거든요. 예. 그래서 결혼 제가 준비하려면 돈 얼마 모아놨는가 다 물어. 월급 얼마 받아? 연봉이 얼마지? 다 물어봐요. 부모님이 어떻게 저기 한 게. 왜? 이게 결혼은 너무나 중요해. 그래가지고 딱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제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안 된다. 내가 볼 때 좋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괜찮다. 어떤 사람은 잘 맞은다. 상당히 잘 맞은다. 아주 잘 맞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 이렇게 만나고 온 형제는 상당히 잘 맞은데. 예, 네, 상당히. 잘 맞은다 보다 더 높은 단계야. 상당히. 그러면 점수로 따지면요. 퍼센트로 되면 한 85% 정도 된 거예요. 상당히 잘 맞으면. 아주 잘 맞는다는 막 90% 이상, 한 95% 이 정도 되는 게 아주 잘 맞는다.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 기도하고, 이 사람하고 내가 인생을 함께 할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과 사업을 함께 할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어울려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 분별해가지고 해야 돼. 근데 그거 안 하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함께하면 유라굴을 만나는 거야.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멀리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네. 열왕기상 22장 48절로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48절 말씀 다시. 이 유다의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려져 있을 때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겠죠. 근데 남쪽에 여호사밧이라는 진짜 믿음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근데 북쪽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었어. 아버지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다 우상 숭배자요 악한 자들이요. 그런데 이 사돈 관계를 맺었거든요. 이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의 아내가 됐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관계를 맺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 아하시야하고 어떻게 하냐면 배를 지어가지고 같이 동업을 해서 오빌이라는 금의 산지가 있는데 거기로 배를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어떻게 돼요? 동업한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깨져버려요. 그런데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49절에 다시 보세요.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고 또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돼요? 안 하겠다고. 전에 같이 했다가 유라굴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졌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우상 숭배한 사람 이런 악한 자하고 같이 하니까 그 배가 유라구를 만나서 깨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하고 믿음이 좋고 신실해도 만약에 이런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과 동업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유라구를 만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유라구를 만나지 않으려면은 절대로 이 사람과 함께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은 오늘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귀에게 여러분 틈탈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틈을 타면 여러분 어때요?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해를 주려고 마귀가 온다고 했잖아요. 욥의 가정 여러분 보세요. 왜 그 가정이 사업이 그 욥이 건강이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유라굴로를 만났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싸그리 다 아유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그 행복한 가정의 자녀들을 다 죽였잖아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아내가 집을 나가게 되고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인생의 유라굴을 만났는지 몰라. 마귀가 틈을 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귀가 틈을 타든지 가정적으로 교회, 이 마귀가 틈을 탄 어떤 교회는 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유라굴을 만났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 이 마귀가 틈을 탈 마귀는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깨어있지 않는 그 집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틈을 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딴지를 집안에 들여놓고 원망 불평하고 과도한 욕심을 가룟 유다처럼 갖게 되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 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 가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엄청난 그런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있고 절대로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이미 유라굴로를 만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지금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첫째,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라굴로를 안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문가의 말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거나 환경이나 상황만 보고 어떤 일을 하지 말고 꼭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사명을 저버리거나 서운한 걸 깨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따라 살고 서운한 것을 여러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내가 함께해야 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해가지고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유라굴로를 만나. 성경에 나왔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고 마귀로 틈탈 기회를 절대로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유라굴로를 만났어. 인생이 유라굴로를 만나고 가정이 유라굴로를 만나고 사업이 유라굴로를 만나고 신앙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지금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난 이 유라굴로를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 엄청난 광풍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고 잔잔케 할 수 없는 것. 그런 때는 여러분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여러분 내 인생의 유라굴로를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거기서 엄청난 광풍 유라구론을 만났어요. 거기에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어요.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과 노력으로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이제 우리 죽게 생겼구나 하는데 그 배가 침몰하지 않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유람물을 만났을 때 유람물을 극복하려면, 내 인생 유람물을 만났을 때 파손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사업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유라구론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유라구론을 만났는데 그 유라구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 제자들이 유라구론을 만났는데 이제 막 배전으로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와치고 배 안으로 물이 넘쳐 들어옵니다. 바가지로 물을 퍼내도 소용이 없고 배는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신이 든 거예요. 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 지금 내가 유라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명하니까 그 광풍은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유라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만난 그 유라굴로를 잔잔케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25절로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여기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광풍을 만났다, 유라구를 만났다, 그래 하늘로 솟구쳐다 깊은 곳으로 내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있죠. 여러분, 배를 타가지고 폭풍우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섬놈, 촌놈인데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주말인가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해가 거의 질 때쯤 됐는데 그날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더라고요. 그때는 이 동력선이 아니라 노를 젓고 돛을 달고 다니는 그런 배예요. 그런데 아 보니까 좀 바다가 너무 사나운데 사람들이 그 배 도선한 분한테 아 가자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파도가 높은데 이제 탔어요. 예비군 훈련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저도 이제 거의 탔죠. 근데 배가 출항을 해가지고 돛을 달고 가는데 와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이 돛단배가 있잖아요. 한쪽만 이렇게 물에 닿아가지고 곧 넘어가려고 해. 이렇게 곧 아예 아슬아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섬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 막 수영도 많이 하고 이랬으니까 그래도 이게 좀 따뜻한 때라면 물에 빠져도 그래도 헤엄을 쳐서 어떻게 살 희망이라도 있겠다 하는데 그때는 추울 텐데 이게 배가 침몰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얼어서. 아니 그 추위에 그거 못 이겨. 체중이 또 떨어져가지고. 근데 막 배가 이렇게 곧 이렇게 막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서 아슬아슬하게 그래가지고 바로 못 가고 배가 지그재그로 이게 해가지고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몇 시간 동안을 배가 표류해가 이렇게 왔다 갔다 겨우 온 거. 그래가지고 이 촌놈이 섬놈이 어떤 나는 절대로 섬에서 안 살아.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 나는 절대로 섬에서 안 살 거야. 제가 그때 중학생 때인데 그런 제가 다짐을 한 거예요. 그때 사느냐 죽느냐 했거든요. 어?
아,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주여 하면서 부르짖었을 건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그때 우리 동네에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얼마나 그 여기서 제가 그걸 알아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배가요 파도가 치면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쭉 영혼이 녹아.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 이제 보십시오. 이 지금 여기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고 파도치는 막 흔들리죠. 막 이거 정신없어요. 그런데 28절을 계속 봅니다. 계속 이거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고통 가운데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인생의 유라구를 만나서 영혼이 녹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이 있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소.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유라굴로를 잔잔케 해주실 것입니다. 고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30절 같이 읽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전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들을 손의 항구로 인도하신 도다 이렇게 됐어. 아멘. 여러분 지금 유라굴을 만난 분들 있죠. 가정이, 사업이, 신앙이, 인생이 유라굴을 만난 분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님만이 여러분의 광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잔잔케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광풍을 만나 유라굴을 만났는데 거기서 회개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해주시고 어떻게 이 유라굴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 시편 119편 아니 시편 107편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유라굴을 만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가 무엇을 보내서요? 말씀을 보내서. 아멘. 언제는 주님이 그냥 잔잔케 해주실 때도 있지만 언제는 어떻게 하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유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그 일행이 탄 배가 유라굴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상상할 때 율리오랑 그 배 선원들이랑 선장이랑 선주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그때 저 바울이라는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우리가 이 출항을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구나 하면서 막 후회 막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제가 누구 어떤 성도님한테 그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 그 사업하면 안 돼. 거기 투자하면 안 돼. 한대 어떻게. 아이, 복사님, 뭐, 말 안 듣고 내가 했어. 그런데 보니까 몇 년 살아보니까 가정님하고 유기가 와. 사업에 엄청난 고통이 와. 어떤 어려움을 딱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그때 목사님 말 들을 건데. 괜히 막 이런 생각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23절부터 거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계속 읽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들도 기도하고 바울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게 속한 사람을 내가 다 구원하여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라구를 만났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은 이 강단을 통해서 유라구를 만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말씀해 주는데 순종 안 하면 유라굴로를 벗어나지 못해. 그리고 망하게 되는 거야. 구원받지 못해. 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27장 30절로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 닻을 내린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자, 이제 전에는 바울의 말을 안 들었는데 바울이 딱 듣고 이제 말을 보니까 배 안에 있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때 거룻줄을 딱 내려가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모르게 도망치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배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줄을 딱 잘라버렸어. 그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한 거야. 이걸 먹어야 너희들이 이제 배가 파산하면 헤엄쳐 나가서 할 수 있다고. 그 전에는 안 들었는데 다 먹었어요. 바울이 하나님 대로 순종해. 하나님의 종이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돼? 44절 말씀 보세요. 어때요? 같이 읽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이가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유라굴로를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을 모셔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유라굴로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도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만나면은 벌써 그건 고통이 따르니까 만나지 않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그 길입니다. 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를 안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만나도 될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안 만나도 될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